역사전화의 그날 선화공주가 이 백제에 막히는 산의 서동과 혼인한 바로 그날입니다. 서동은 나중에 백제 30대 무왕이 되는,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셋째 딸. 설화객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네요. 이 서동이라고 하는 인물은 불우한 왕족 출신이었다. 이 여자를 네. 자기 아내로 삼게 되면 장인이 신라왕 아닙니까?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. 네. 자신의 어떤 조금 그 불우한 출신을 극복하기 위해.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은 역사와 설화의 아름다운 접점이었다. 이렇게